안녕하세요. 정영익입니다. 보험업법 우리 김광준 교수님하고 기본 수업 다들 잘 받으셨죠? 저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입장에서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빨리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한테 같이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 해요. 이게 압축 자료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아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내가 한 80점 수준 정도 맞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세우신 분들하고는 아마 이 수업이 절대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최근 기출문제도 넣어놨기 때문에 각 단원 끝날 때마다요. 그래서 실제 압축 내용 외운 걸 갖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응용 문제풀이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꾸며놨어요. 전체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저랑 수업은 최대 10시간 이내에 마치는 거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우습게 공부했다가 꽈락나는 그런 과목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문제를 참, 조금 더 까탈스럽게 복합 문제 형태로 낸달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한 조문 외웠던 걸 갖고 그 조문 외운 게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문 두세 개를 하나로 합쳐갖고 한 문제를 만드는 뭐 그런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거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특징 살펴보실 건데,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 게 가장 좋겠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저랑은 이제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보험업법 핵심 정리 및 간단한 기출문제 풀이까지 하는 초스피드 핵심 요약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여러분이 수업 진행하시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세요. 총칙이라는 것서부터 보험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보험회사를 꾸려서 보험 모집 영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산운용도 하고 그다음에 감독당국에 그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거,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감독당국이 어떻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까지 쭉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를 문 닫는 절차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모든 내용이 거의 끝난 셈입니다. 9장, 10장은 약간의 이제 곁다리 내용으로 문항수는 한 많아야 한 두세 문제 정도, 40문제 기준 그 정도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전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역시 보험 모집을 하는 제4장 모집편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총칙. 보험업법의 이 조문을 보게 되면 보험업법과 그 부속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보험업법 전체의 어떤 관련 조항들이라 법규라고 할수 있는데 제일 상위 법령이 당연히 보험업법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거고요. 보험업 시행령, 보험업 시행규칙 이런 하위 법령들이 있는데, 보험업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제정하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제정합니다. 시험은 대체로 여기까지 관련한 조문들이 시험을 나와요. 하지만, 혹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시행규칙의 내용도 가끔 물어봅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로 깊이 있게 지역 말단적으로 나오면. 그래서 이게 100점이 사실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게 어느 단계에서의 그 법령인지를 아셔야죠. 보험업법은 왜 만들었느냐? 여기 아주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모든 좋은 얘기가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잘하신 분들은
뭐 끄덕끄덕 하고 지나가는데 그럼 이제 시험이 틀리죠. 왜 틀리느냐? 이 목적이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또 목적처럼 지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령 보험 사업을 육성하는 건 오케이인데 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하지만 보험 회사를 보호한다?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는 그렇게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또한 보험 산업에 대한 건전한 지도 및 감독. 이게 옛날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목적 중에 하나였겠죠. 하지만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런 과거 권위주의적인 목적은 싹 사라졌어요. 이런 것도 문제 지문에 나와서 틀린 오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험업법은요, 공영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 산재보험, 뭐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퇴직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공영보험이죠. 여기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Only 보험회사가 상업적으로 파는 보험 상품에만 적용하는 그런 보험, 법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하는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 감독하게 돼 있는데 이에 비해 외국은 공시주의나 준칙주의 같은 좀 낮은 단계의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중 제일 낮은 게 공시주의예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준칙주의. 뭐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에 몇 가지 용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업법 2조인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본 바탕지식 중에 바탕지식인데, 읽으면 끄덕끄덕하고 잘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가로놓기라든가 한두 개 빼놓고 단어를 빼갖고 문제 지문을 만들면 쉽사리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게 보험업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보험회사에 대한 정의를 쭉 써놔요. 지문 뭐 1번이나 이런 데 보면 업법 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는데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 이걸 쏙 빼놔. 그래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상호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써놓는다. 지문에. 그럼 여러분 이게 공부가 서투르 된 사람은 하나 또 틀린 데가 없네 맞네 하고 쏙 지나가면서 답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업이란 뭐냐 정의가 똑바로 됐냐 보험업의 인수,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이런 단어들 인수, 수수, 지급 또는 보험금 지급 이런 특정 단어들을 블랭크로 만든다든가 가로놓기를 뭐죠? 적당한 걸 가장 올바르게 된걸 조합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 헷갈려요. 아울러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까지만 써놓고 및 재산보험업 요걸 싹 지우는 거야. 그러면 또 여러분은 재산보험업을 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실제 사회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게 그냥 뭐 틀린 데가 없네 하고 쏙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특정 단어들을 블랭크로 만드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니까 정확히 그런 특정 단어들은 딱딱딱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위에 어퍼스트로피 찍듯이 방점을 찍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랄랄라 금전 및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런 것까지 한번 시작할 때 정확히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원칙 규정이 나오는데, 원칙 규정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보험계약 체결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오케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 대리하지 못한다. 체결, 중개, 대리하지 못한다. 가로놓기처럼 여러분도 책상에다가 이렇게 가로가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내 보험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그 국내에서는 보험계약을 할수 있도록 국경을 닫아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해외의 다른 보험회사한테 막 보험 들어와서 보험료 송금하고 이런 일을 막는 거죠. 그래야 국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를 우리가 크로스보더 금지 원칙, 국경 건너는 거 못한다 이런 건데 여기엔 약간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시험 많이 나오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조문 보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할 땐 심플하게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첫 번째 예외 첫 번째 사람에 관한 건 무조건 예외예요.
사람이 죽고 다치거나 다치거나 뭐 생명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해외 보험사랑 마음껏 체결해도 되겠어요. 또 물건이 돌아다니는 보험도 마음껏 체결해도 돼요. 해상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사람이 또 여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해외 보험사랑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답을 가끔 끼워놔요. 뭐 화재보험을 끼워놓는다든가 뭐 자동차 보험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허락된 보험이 아닌 희한한 걸 하나 끼워놔갖고 오답을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보험은 무조건 다 가능해요. 해외 재보험자들하고 다할수 있어요. 또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계약 당연히 다할 수가 있어요. 3개 이상. 이거 2개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무슨 숫자 문제라고. 어법이 숫자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숫자는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평균 60점을 달성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 조항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게 날짜 규정일 수도 있고, 뭐 개수, 사람 수, 퍼센테이지,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것들을 다 모아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가령 10%가 여기서도 10%지만 다른 데 어디 가서도 10%가 또한번 나오면 10% 항목에다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엑셀 시트에다가 그런 요약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줄 늘리기를 해갖고 추가를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체결이 곤란하여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 요것도 내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요런 것도 글씨를 빠뜨리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무조건 체결이 곤란하다고 외국회사랑 한다? 그렇지 못해요. 금융위가 승인하는 것까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체결하고 국내에 입국해갖고 만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 만료 이후에 갱신하는 거는 안 되겠어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갱신은 여전히 금지다. 요 예외 조항 매년 나오거나 1년 걸러서 한 번씩은 꼭 나오는 파트 되겠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어디 기출 문제가 이 파트에 많지는 않죠? 2개 정도인데 가령 마지막 2번 하나만 볼까요? 어법 3조의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여계보험의 예외가 아닌 것 이거죠? 그래서 외국회사와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이거 뭐예요? 다 돌아다니는 거네? 그다음 장기 화재보험 여기가 틀렸죠? 장기 상해보험은 모를까? 화재보험은 국내 보험사끼리만 해야 돼요. 하고만 해야 돼요. 외국 회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뭐 재보험까지 합쳐서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얘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 문제는 틀렸다.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1에서 3에 해당하지 않으나 체결이 곤란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자, 기출 문제가 이 정도. 이 정도라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냥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총칙 편 끝. 이제 2편으로 들어갑시다. 2편은 이제 보험회사 이제 차릴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 보험사업은 무슨 복권사업이나 도박사업이나 이런 거, 카지노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국가가. 함부로 했다간 사회적 혼란이 생기니까.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그럼 너 해봐. 이렇게 허락한 것이 보험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사기꾼들 넘쳐납니다. 아니면 뭐, 야, 너나 믿지? 나한테 한 100만 원만 줘. 너집 1억짜리 내가 불나면 내가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야. 그다음 무슨 돈 있어? 사고 난 친구한테 나돈 없어. 이러고 나자빠지는 경우. 그런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허가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는 절차서부터 공부거리예요. 일단 허가 신청서를 내야겠죠? 허가 신청서에는 신청할 때는 허가 신청서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해갖고 상호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랄랄라, 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거 유심히 봐두세요. 누구 거? 대표자 온리예요. 그 밖에 뭐 허가를 받으려는 종목까지 싹 기재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이제 최근에 한번 기출로 나왔어요. 이러한 허가 신청서 작성한 이런 내용을 담은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정관, 3년간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기초 서류를 내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뭐 낸다? 허가 신청 서류에는 신청서, 정관,
3년간 사학계획서, 기초서류. 그리고 이 기초서류는 또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관과 사업방법서, 책임준비금 및 보험료 산출방법서, 이런 생소한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서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문제도 낼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 개니까. 그래서 어법에 세개 등장하는 건 무조건 객관식화 된다고 봐야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객관식화 되어 있고.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까지 말씀드렸어요. 여기 대표자 아닌 다른 사람, 또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방금 말씀을 약간 수정했네.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 이런 건다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만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임원까지로 다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신청서 제출했다고 무조건 허가해 주는 거 아니죠?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게 되는데, 그 따지는 요건 좀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이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재무 상태가 건전양호해야겠고, 이말 안에는 대주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대주주가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런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나중에 임원의 결격 사유는 이제 시험 범위 바뀌게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부는 안할 건데, 뭐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해서 얘들이 우리 보험업법에서 빠져나갔어요. 땡큐죠. 이거 외울 게 상당히 많았는데. 여하튼 그 임원 결격 사유가 없는 대주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요건이고, 또한 보험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설비를 잘 보유해야 돼요. 이말 안에는 개인인 발기인에게 또한 임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말도 포함하고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가는 거야. 이건 뭐네 번째 건볼 필요도 없죠.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게 설립 기금이다 보니까 설립 기금 갖고 시험이 많이 나와요. 돈이 얼마까지 있어야 될까? 기본학 공부하실 때 배웠겠지만, 제일 먼저 외워야 할게 300억. 보험업법에 등장하는 금액 중 제일 큰 금액이 300억이에요. 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300억은 여기 이런 거예요. 종합보험사가 된다. 생명보험사건, 손해보험사건, 말 그대로 그 모든 보험을 다 하려면 300억 이상 필요하고, 전업재보험사, 우리나라 코리안이 하나죠. 전업재보험사가 될래도 그렇고, 보증보험 전문회사가 되려도 역시 보증보험회사만 하려고 해도 30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단종사업을 하는 데는 단종 그 기금이 따로 있거든요. 밑에서 볼뭐 150억, 100억, 50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합쳐보면 300억을 넘을 수 있죠. 그래도 300억까지만. 300억짜리 다 외웠으면 이제 200억짜리를 외워야 되는데, 200억짜리는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보험과 생명보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보험, 당연하죠? 그다음에 생명보험, 생보상품,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얘네들은 200억 있어야 돼요. 배나 항공기 같은 건 크고 비싸겠죠? 그러니까 해상보험 영역은 애매하게도 150억. 가장 많은 건 100억이에요. 화재, 배책, 재산보험, 그래서 상해 질병 감명이 다 100억이면 되겠어요. 100억, 150억, 200억 시험 잘 나와요. 50억짜리는 짜잘한 것들인데 그중에 기술보험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기술보험에 기계, 조립, 건설공사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50억이면 되겠어요. 기타 특종보험 중에 뭐 많이 나오는 거는 날씨보험, 또뭐 비용보험 이런 애들도 무슨 상금 시상보험, 우리가 이제 컨틴전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다 50억이면 되겠어요. 자, 요 금액 쭉 같이 살펴봤고요. 이것도 역시 표를 만들어서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단종보험사 하나만의 보험 종목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보험을 재보험을 또 인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에서는 원보험도 받지만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또 보험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아까 전업재보험사가 되려면 300억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00억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화재보험만 하는 데가 다른 회사로부터 화재보험 재보험을 받는다. 그럼 100억만 있으면 되겠어요. 또 통신 판매 전문 회사는 필요금의 3분의 2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시험에 애용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통신 판매 전문 회사가 뭐냐?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무슨 무슨 다이렉트 이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회사들. 네? 그런 데는 금액, 자동차 보험이 아까 200억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200억이 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3분의 2. 그 얼마래? 133.333 이렇게 나가죠? 그거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하나 마지막으로 외울 거는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 이것도 보험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식회사 상호에서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까지를 어법상 보험회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외국 회사는 다 필요 없어요. 이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은 그냥 30억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정말 싸죠? 이건 IMF 직후에 외국 자본이 좀더 빨리 용이하게 국내에 들어오라고 굉장히 금액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돈 규정 싹 살펴봤는데, 그리고 국내 보험회사들이 또 설립 요건도 살펴봤죠. 뭐 사업계획서에 탄당하건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봤는데,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 차릴 때 별도 요건이 또 있어요. 그것만 한번 또 모아서 보는데, 첫 번째, 아까 30억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했고, 두 번째 게 중요하죠.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어떤 보험 사업을 할 때는 그 외국에서도 똑같은 보험 사업을 하고 있어야 돼. 외국에서는 생명보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손해보험 하겠다? 그렇게는 안 돼. 요거 중요해요. 다음. 재무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옛날에 이 문제를 좀 더티하게 뭐 국제공인기구로부터 인정받을 것, 뭐 이렇게 말장난을 좀 쳐놨거든요. 근데 그런 말장난 이제 다음에는 등장 안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계약자 보호가 가능하고 전문 인력 전산설비 갖출 것, 이 정도. 아주 허가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잘 살펴본 겁니다. 허가 요건에 절차가 좀 있어요. 허가는 누가 해주느냐? 금융위원회가 해줘요. 금융감독원이 해주는 거? 네,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이 감독법계 최상위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허가는 또한 종목별로 해줍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자동차, 배상 책임, 보증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하나하나하나 받아야 되고, 생명보험에서는 생명보험 하나, 연금보험 하나 이렇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와악 몰라 뭐 순차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예, 손해보험 전체로 그냥 하나로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종목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좀더 써놓겠는데 써놨는데. 사업 허가는 보험 종목별로 받아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와 비교가 되는 이제 하나를 공부하실 건데, 회사의 상호, 회사 이름 말이에요. 이름은 무슨 단위일까요? 여기 한번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 다시 교재로 가서 이런 말도 미리 받아두는 게 좋겠다. 상호회사가 이제 앞으로 좀 배울 텐데, 어법에만 존재하는 보험회사의 형태거든요. 보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요. 상호회사에 있어 사업 허가는 사업 허가이자 회사 설립 허가이기도 하다. 허가에는요, 야, 그럼 이제부터 해. 이런 허가 딱한 큐에 줄 수도 있지만, 예비, 조건부, 또한 조건부 예비까지 이렇게 허가를 한 번에 안 주고 어떤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컨디션을 다 충족하게 되면 금융위는 반드시 허가합니다. 이 반드시. 이게 흔치 않죠, 그죠?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해서 사업 승인을 곧 받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허가한다. 예비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 시한이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허가를 해주느냐? 보통 2개월이에요.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2개월, 만약 예비를 거치면 1개월 이내에 빨리 해줍니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이런 행정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나라도 참 많습니다. 또한 예비 허가를 받으면 또 역시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본허가하고 예비 허가가 있는데, 아유, 글씨가 이렇게. 그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의 레벨이 달라요. 본허가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만 예비 허가는 총리령에서 합니다. 저것도 가끔 시험에 본허가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규정한다. 뭐 이런 참 더티한 지문도 나온 적이 있어요. 총리령, 대통령령.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허가는 대통령. 맞죠? 이렇게 열심히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면 좋은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허가를 나중에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이래요. 보시다시피 뭐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을 정도로 뭐 꾸덕꾸덕 하실 텐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다든가 조건 위배,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 당해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거예요. 즉 보험회사 가서 감사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시오 라고 하면 따라야 될 텐데 그말안 들어. 그러면 무조건 허가 취소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보험회사의 공통적인 허가 취소라고 한다면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만의 허가 취소 사유가 따로 있어요. 아까 외국 회사의 설립 허가 요건도 좀 다른 게 있었듯이 허가 취소 요건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지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허가 취소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국내 지점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모 회사가 이러한 사유를 당하면 이건 취소돼요. 즉 외국 본점이 합병 영업량도 이거 하나씩 외워야 돼요. 합병 영업량도 요거 그다음에 뭐두 번째 거는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고 세 번째가 뭐야? 휴업이나 영업 중지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영업 중지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드실 때 그런 거를 허점으로 찔러서 문제를 만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외우라는 건 합병 영업량도 휴업 영업 중지 네 가지 정도. 그러면 국내 지점도 허가 취소다. 이건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돼요. 7일. 날짜 잘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열흘이라고 했던가? 닷새라고 했던가? 이러면 문제 못 맞춰요. 7일. 앞으로 7일짜리 또 나와요. 허가 취소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약간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씩 봐두는 정도로 하십시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허가 절차에 관한 얘기 쭉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이름을 지어야죠. 우리 허가 받았다고 치고. 이름을 뭘라고 짓까요, 여러분? 이 이름, 상호를 정하는 룰이 있어요. 그거는 종목 단위로 짓는 게 아니고, 보험 업종별로 져요. 업의 종류.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들 보면 옛날 이름 같지 않지요. 그냥 손해보험, 생명보험, 산보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무슨 뭐 옛날같이 화재해상보험, 해상화재보험 이렇게 안돼 있죠. 옛날에는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이름도 종목 단위로 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상호는 업종별 보험업의 종류별로 이름을 져라. 더 나아졌어요, 사실. 근데 또 중요한 건또 여기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은 본점 이름 그대로 써요. 그래서 무슨 뭐 알리안츠 하면 알리안츠 무슨 보험 이름 안 밝혀도 돼요. 됐고요. 대주주 얘기 잠깐 나왔으니 해고 갈까요? 아까 우리가 설립 허가 요건 중에 대주주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대주주가 임원의 요건을 갖고 있어라 했는데. 대주주는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가 부실하게 되면 보험회사도 같이 막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익성을 위해서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엄청 높여놨어요. 그래서 대주주 쪽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까탈스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문 외우는 게 약간 고생스러운데 즐겁게 해보자고요. 첫 번째, 대주주는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대주주는요,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대 주주는 말 그대로 가장 주식 많은 사람이고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은 거고, 주요 주주는 외울 게 좀 있죠. 주식 10% 이상, 또 임원 등 임명을 할 수 있는 회장님 등으로 불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게 주요 주주예요.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본다? 대주주.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자에 밑줄 그어놔야 돼.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주식 무조건 산다고 다 대주주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단서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 여기 요약 자료건 책에 나오는 거 어디건 단서는 무조건 밑줄 그어놔야 돼요. 시험이 한때 단서를 꼬박꼬박꼬박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갖고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셨어요? 내가 저 책 뒤편에 단서 모음을 해놨긴 했는데 이와 같은 단서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꼭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오답이에요. 누구든지 또는 모든 자는, 모든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게 돼. 승인 받으려며요. 그래야 승인 받긴 받지만 예외가 있단 말이야. 대통령으로 정한 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법은 그렇게 어렵게 시험 지문을 잘 새겨봐서 얘가 이런 의도로 말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게 간파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써놓은 말을 한번 다 끝까지 잘 이해하셔서 보기 바라고요. 됐어요. 만일 너 대주주가 안 된다, 안 되겠어 너, 그러면 60일 이내에 사유 통지하고요. 그렇게 통지받으면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다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못해서 의결권이 없어요. 자, 보험업 허가를 받으면 보험사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허가에도 보험사업을 열심히 잘 하기 위한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룰은 보험사업을 받았을 때는 이럴 수도 있겠죠. 어느 회사가 손해보험 사업도 막 이렇게 허가를 받아. 그리고 생명보험 사업도 같이 허가를 받아. 한 법인에서.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한다? 이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삼성화재가 삼성생명하고 따로따로 있죠. 같이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아놨어요. 왜? 이거 기본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손해보험 쪽이 워낙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생명보험 쪽의 자본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생보 겸업 금지 원칙이고요.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도 있겠죠. 예외는 이런 예외들이 있어요. 재보험서부터 연금보험 이렇게 해서 재산보험, 손해보험에서 사망질병담보 일부 되는 거 이 정도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우선 재보험. 손해보험이요. 생명보험 거 재보험 가져오는 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방향이요. 여기가 손보가 있고 생보가 사 있으면 재보험은 상호 되는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이쪽은 돼. 손해보험의 물건을 생보사가 가져, 생보사의 물건을 손해보험이 재보험 인수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건 안 돼. 손해보험 물건을 생보사가 다시 가져가면 생보사 또 망해요. 그래서 안 돼. 일방향 재보험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연금저축, 퇴직보험 이건 모든 금융기관이 하죠. 산보험 얘까지는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이건 누구나 다 하는데 얘가 또 시험인지 나오지.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담보. 질병은 질병으로 죽는 건 생보상품의 어떤 점령적인 리스크예요. 그 생보담보잖아. 근데 손해보험이 생보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을 만든다? 안 될 얘기죠. 하지만 특히 예외적으로 몇 가지 세부 요건만 지키면 할 수 있도록 허락해놨어요. 상해보험에 특약으로 요거 질병사망담보를 특약을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는 피보험자 만 80세 이하일 것, 가입금액은 2억 원 이하일 것, 미만일 것, 그 다음에 만기보험료는 돌려주게 되면 낸 보험료 100% 이내일 것,
요세 가지 요건을 지킬 땐 생보의 본질 리스크이지만 질병 사망 담보를 손해보험에서도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80세 2억 100%, 이것도 숫자입니다. 잘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손생보 금지 원칙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임원의 겸업 금지 원칙도 얘기해 줘야죠. 보험회사 임직원은요, 임원은요, 직원 말고 상근 임원이요, 특히나 보험회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방점 찍어야 돼요. 상근, 그러니까 상근이 아닌 비상근, 사회이사 같은 사람은 적용 안 받아요. 다른 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런 데는 근무할 수가 있어요.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상근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바꿔갖고 말 헷갈리기 쉽죠? 네. 잘 봐주시고, 이게 원칙이라 또 예외가 있어요. 말한 대로 상근 임원이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자기 자회사는 거기에 임원 가능해. 근데 거기에 또한 예외가 있어. 자회사 중에 대통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인 자회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금융기관의 자회사에 임원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회사인 금융기관도 굉장히 큰 규모고 금융업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신 사나워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자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무슨 뭐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뭐 음식업체 이런 데 가능해요. 아셨죠? 자회사의 임원은 되되 근무 자회사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안 된다. 예외 잘 봐주시고 파산 관제인 뭐 법원이 시키는 거니까 해야지. 또 지주회사의 임원, 모 회사의 임원 되는 건 가능해요. 강제 관리 중인 회사의 관리인, 강제 관리는 업법에만 등장해요. 회사 망할 것 같으면 금융위원회가 시켜갖고 야, 너 가서 관리 좀 해줘.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강제 관리 중에 하는 강제 관리는 이런 건다 가능합니다. 이어서 계속 봅니다. 임원도 뭐 겸임 금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겸용 금지와 부수 업무라는 게 있어요.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 원래 뭐라고 돼 있냐면 보험회사는 보험 사업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허용을 좀 해놨어요. 즉 보험회사가 보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무 그냥 할수 있어라고 약간 풀어준 게 있어요. 그 풀어준 것 중에 첫 번째가 금융 관련 업무예요. 금융 관련 업무는 우리가 업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겸용 업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금융 관련 업무가 아닌 그냥 일반 그냥 다른 아무 사업 이걸 뭐라 부르냐? 그럼 부수 업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예외적인 금융 업무 몇 가지를 할수 있는데 이를 겸용 업무라고 하고 아예 다른 업종의 업무를 쓱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부수 업무라고 해서 이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는 허락된 거 안에서는 할 수가 있어. 그첫 번째 겸용 업무는 금융 업무라고 그랬죠? 금융 업무를 하려면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하셔야 돼요. 뭐 승인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소심플이죠? 예. 신고하도록 하고, 그런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 업무로서 보험회사가 할수 있는 업무가 그럼 뭐가 있느냐?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수 있도록 한 거에는요, 자산유동화 법률, 뭐 주택자산유동화, 주택금융, 한국주택금융강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자금이체 업무까지. 너무 복잡한데, 이거 다 이렇게 외우실 게 아니에요. 뭐라고 외워야 되냐? 유동화, 자금이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용 업무 중에 금융 업무 첫 번째는 유동화와 자금이체,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여기에 예외조항을 또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유동화 업무라도 해당 회사의 자산 업무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이체 업무래도 이건 또안 돼. 결제 중개 시스템에 참가 기간이 되거나
대표 참가 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재금 이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 자금 업무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걸 또 좀 외우셔야 되겠어요. 이 예외는 가로 안에는 예외, 단서 조항은 항상 잘 외우셔야 되겠어요. 야, 방점 찍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첫 번째 뭐라고? 유동화와 자금 이체는 외우시고요. 그리고 예외 두 개가 있는 것도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해당 금융기관이 허락한 업무가 아니고 인가허가 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가 또 있어요. 여기는 집합투자업, 투자업무, 뭐 계속 투자업, 신탁 뭐 이런 얘기, 투자매매 이런 게 막 나오죠. 결국 이거는 뭐라고 외우느냐? 증권회사 업무와 외국환 업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증권회사 업무와 외국환 업무, 주로 투자업, 신탁업 이런 것들. 얘네들도 허용된 금융업무이고 겸용업무예요. 근데 왜 얘네들 구분을 해놨죠? 첫 번째는 이렇게 무슨 유동화, 그 다음에 자금 이체. 그 다음에 얘는 증권회사와 관련한 투자 뭐 이렇게 하다가 외국환. 그러니까 이것 갖고도 문제를 만들어요. 가령 여기 유동화 업무를 여기 중에 하나 살짝 껴놓는 거예요. 어? 증권회사 업무라고 되어 있는 그룹 안에 유동화 업무가 하나 딱 들어와. 그럼 그게 오답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의 문제였고, 요즘은 뭐 그렇게 재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보신 유동화 업무, 자금 이체 업무, 증권회사 업무, 외국환 업무가 허락된 겸용 업무라는 것. 부수 업무. 이제 겸용 업무는 금융 업무고, 금융 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모든 사업은 다 부수 업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수 업무는 뭐냐? 되게 많아요. 뭐 음식점을 차려도 되고, 뭐 호텔 뭐 영업을 해도 되고, 건설업을 해도 되고, 다 해. 사회사업을 해도 되고, 다 돼.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일일이 나열했었는데, 요즘은 나열하지 않고 그냥 특히 안 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할 수 있다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어떤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수 업무를 하려고 하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어요. 7일 열심히 외운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7일 날 이내에 신고하라라는 것까지 외운 다음에 또 하나 외울 게 있어요.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언제부터 7일인지를 외워야 돼요. 7일 해놓고 이걸 안 외워두면 이거 갖고도 장난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려는 날에 7일 전, 아셨죠? 공부할 때 7일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신고 외우시고 언제부터인지도 외우셔야 되겠어요. 공부 꿀팁인데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공부 순서상 두 번째 볼 땐 그거 외운다, 세 번째 볼 땐 이런 거 본다, 이런 거 자꾸 잊지 마세요. 제안하는 몇 가지 제안 명령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봐두시는 걸로 그냥 여러분한테 맡겨둘게요. 부서 뭐 제안 명령 못하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구분계리도 보셔야 되는데, 겸용 업무나 부수 업무를 하게 되면 본업이 아니니까 회계를 따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럼 언제 처리하느냐? 구분계리할 것은 별도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여기 쓰여 있는데, 구분계리라 하면 사업과 별도 회계 처리하는 의미입니다. 겸용 업무나 부수 업무를 통한 구분계리는 수익과 지출은 반드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해서 원칙이 있죠.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당해 보험회사 수입률 1000분의 1 또는 10억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면 반드시 구분계리 하여야 한답니다. 그 밑에도 하여야 한다죠. 여러분 1000분의 1과 10억 이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해요. 어떤 뭐 판단을 할 때 기준금액이 되는 게 이 1000분의 1과 10억이거든요. 뭐 이건 쉽게 외우고 지나간다고 하면 무심코 지나가면 틀릴 수가 있는 게, 여기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계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오답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었어요. 답을 고르기 참 어려웠어요. 아, 이게 머스트 규정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셔널 규정인지, 야, 누가 그걸 열심히 외웁니까? 공부할 때 안 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을 찔러서 계리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고쳐갖고 문제 오답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더티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온 더티 플레이를 알아야만 이 공부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어법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다른 과목 공부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외우시잖아? 공부하고도 의외로 답이 어렵게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지.
다 그런 더티 트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우신 다음에 뭘 외우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아까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하여야 한다고 허가 하여야 한다였죠. 그 밖에 하여야 한다 몇 번 더 등장하니까 그때그때 하여야 한다는 거는 찍어가면서 좀 공부하시라고. 아래 원문은 구분계리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거 아직 시험은 안 나왔는데 한 번씩 더 봐두세요. 전자자금서부터 한 글자씩 따까 전집 외퇴 이것들은 구분계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국내 사무소까지 보면 아마 본론 얘기가 끝날 텐데 첫 시간에 조금 내용이 길어지네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2장까지는 하고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의지가 강할 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빨리 봐두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회사의 국내 사무소, 소위 주재사무소를 말해요. 오늘도 연락사무소, 주재사무소 해외에 많이 보내있죠. 상사원, 보험회사원 다 보내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근무하면 외국 주재사무소 근무할 기회도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보험업, 사업을 하려고 만든 데는 아니고 주로 시장조사 할 수 있는 그런 그쪽 시장에 대한 정보교류 이런 걸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딱 이 시장조사 및 정보 업무만 해야 돼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그에 관련된 규정도 볼까요? 명칭 중에는 반드시 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겠고요. 또 외국 회사 등이 국내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일체의 보험업 행위는 안 됩니다. 다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및 정보 수집만 가능하다. 이제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전 10몇 문제인데 다 풀어보긴 그렇고 뒤쪽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8번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옛날에 이렇게 OX보다도 뭐 이렇게 뭐가 틀렸냐, 올랐냐 뭐 이런 걸 보기 1, 2, 3, 4로 만들었는데 인천이 이렇게 해갖고 지문 중에 여러 개를 하나로 짬뽕 시켜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맞냐, 틀리냐 지문별로 고르도록 해놨는데. 답은 2번이라고 그래요. 나만 맞고 다라가 다 틀린 건데 볼까요? 첫 번째 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한한다. 뭐가 빠졌어요?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이 빠졌죠. 가는 틀린 거고 납은 보험업 화재보험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자가 간병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맞죠? 네. 답은 생명보험과 보증보험업을 겸용하고자 하는 경우 500억의 자본금 기금이 필요하다. 원래 돈은 맞을 거야. 아마 생명보험이 200억과 보증보험이 300억이니까 두 개 합계 500억은 맞을 텐데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생보와 보증보험은 같이 못해요. 손생보 겸용금지 원칙 때문에. 그래서 답은 틀리고 라번은 어때요? 통신판매 전문회사가 통신수단에 의한 총보험료,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보험료의 모집비율이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보험료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게 100분의 90 이상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신판매 전문회사는 100분의 90 이상이래야 되는데 그 미만으로 되게 되면 통신 방법으로 열심히 계속 보험계약금을 늘려갖고 90%를 넘겨야 돼요. 근데 지문이 어떻게 되세요? 인 경우에는 통신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가 맞거든요. 근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9번 보면 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업법 보험업과 상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문제화 시킨 건데 지문 여러분 1부터 3까지는 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찍어가면서 보시고 4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계약, 선불식 할부계약 등은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금보험이 왜 제외가 됐을까요? 이런 건 아니죠. 뭐 어차피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인데 4번이 옳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겸용 업무에 관한 거죠. 금융 업무를 열거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이냐? 답은 3번 4개라고 하는데 해설부터 볼까요? 전자자금이체 업무 허용되는 금융 업무죠. 하지만 뭔가 예외 조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외우시라고. 결제 중개 시스템에 참가하는 거 이런 건 빠진다. 그러니까 보죠. 4개라고 그랬죠. 주택 채권 유동화 업무 가능하고 자산 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 업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합 투자 업무 된다 그랬죠? 집합 투자 업무 저기 뭐야 증권에서 업무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전자자금 이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뭐는 안 된다고 예외가 있었냐면 뭐 대표 참가 기관이나 중개 시스템 참가 기관 이런 건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답은 하나 틀린 거네요.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신경 써서 외우라는 겸용 업무에 관한 문제 자꾸 나오는 편이니까, 그 파트 약간 수고스럽더라도 꼭 중요한 포인트 되는 거 외우라는 방식대로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차.